약간 좀 깨 부시고 가자. 이거 다 40도 넘는 것들이에요. 아니 아니 이거 다 술 먹고 오늘 싹 다 먹는 거야 이제. 이거 먹고 오늘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얘기해 충분히 해. 저 코트 선생님한테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얘기해. 해, 다 해, 다 해. 얘기해. 오늘 진짜? 오늘이 날이야. 진짜? 없을 수 있어 이런 그냥 말까 기회가. 그냥 그건 아닌가? 말해 그냥 괜찮아. 나는 너네가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나 전혀 상관없어. 난 오히려 좋아. 너 재미하잖아. 한 번만. 뭐길래? 뭔데? 하지마. 아 뭔데 궁금해.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나도 거기에서 할 말 많아. 진짜 좀 오해했던 게 있어.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걸 들으셨는데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방송에서 깔 말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뭔 줄 알아? 무슨 방송 얘기나 하는 거. 궁금하잖아 듣는 사람은. 나의 나락에 대한 이야기. 아 그거는 좀 예. 그건 아니고 그건 좀 아 귓속말 진짜 방송 중에 귓속말 하는 게 제일 궁금해. 부럽다. 나도 저 귀 내꺼고 싶다. 아 나도 그거 진짜 진짜 오해 풀고 싶어. 그럼 말하자. 진짜 아 안 돼. 아 궁금하게 왜 그래요? 너 진짜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나중에 얘기하자. 이거 한번 먹을까요? 이제 먹을까? 근데 별 얘기 아니야. 별 얘기 아닌데. 아 별 얘기는 아니고 조금 별 얘기 아니야. 다 먹어. 유선이랑 나랑 서로 나는 유선이를 저런 공주병 걸린 년을 봤나? 돼지년을 이런 거고 유선 입장에서는 와 씨발 너무하네 방송 오래 했다는 돼지 새끼가 이거잖아 맞지? 알아 근데 내 입으로 얘기 안 했는데 네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나도 약간 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 얼음 더 있어요? 존나 오해한 거야. 이거 얼음 좀 줘봐. 미안해 여러분 방송에서 못 가서 근데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한 명이 병신돼. 아 그럼 안 되죠. 한 네. 명이 병신돼서 안 돼. 다 그러면 안 되죠. 난 씨발 얘기하고 싶지. 그 씨발년에 대해서. 근데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이제 그만 왜냐면 나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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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여기까지. 그 다 드셨나요 혹시? 어? 다 드셨나요? 산삼 하나 먹고 바로 마실게요. 이거 산삼 떠 있는 얼음만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술 많이 드셔도 돼요? 아이 난 좋아. 나는 술 잘 드세요? 거 아니에요? 아니 못하지. 이제는 못하지. 이제 저녁 됐는데 어떻게 하냐? 내일 다들. 근데 내일 몇 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모이는... 천천히 모일 자, 건데. 자 이해될까? 네. 내일 왜 모여? 아, 우리 내일... 금요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맞는데. 잠깐만. 내일 모여서 뭐 해 우리? 아니요. 저는 우리 금요일에 모이는 거잖아. 내일 연습하면은 그 곡이 스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째라 차브라. 그게 아니라. 아 진짜. 그러니까 일단. 준비된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두당 세 곡씩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 두 곡 내지 세 곡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일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를 내일 하자. 내일 그냥 여기로 와. 여기로 와요? 몇 시까지 올까요? 녹음실 하지 마. 왜냐면 녹음해봤자 의미 없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림만 잠깐 나올 뿐이지 답답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여기로 다시 이 시간에 오자. 아 두 시요? 두신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너네는 이래서 문제야. 라고 말했지만 오랑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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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엘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네. 연락 왔어요? 아, 그 전화 그냥 하는 거야. 아하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잘 것 같은데. 몇 시에 오세요? 지금? 5시 50. 17시 50. 5시 52분. 자나봐. 근데 리엘이에게 나와서 하는 얘긴데 너네 마음속에 다 있어서 정치 아니야 이거. 철구와 리엘이 감싸도는 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어쨌건 몸이 아팠지만 참여 못한 거 이랬던 거에 있어서 마음속 안에 약간 이런 거 있었지만 어쨌건 족구가 계속 리엘이 감싸도는 거 약간 마음에 안 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너 솔직히 속마음 다 얘기할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방송에 대한 기여도랑 공헌도야. 그러니까 리엘이 없으면 노잼이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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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성실한 거랑 리엘이가 재밌는 거랑 리엘이가 재밌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누가 말했나?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존나 불합리함을 느껴야지. 불합리하지 않죠.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러니까 봐봐. 나는 성실로 승부를 볼래. 나는 성실과 내 진정성으로 승부 볼래 해도 방송에서 한 번 더 재미주고 재밌게 한마디 더 하고 오디오 채우고 한 게
더 공헌도가 결국은 크다는 거야. 코간질. 그 사람 아니 아까 코간질이 아니라 코간질. 아까 들어봐. 코가 그러니까 이간질일 수도 있어. 이간질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면 솔직히 그런 생각 하게 돼. 모이게 모이기로 했는데 안 어? 모인 거는 그렇긴 하네요. 야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더 할 말 많아. 나 계속 지금도 감기 기운 있어. 근데 맞아. 근데 나 감기 기운 있는데도 계속 했잖아. 나 별말 안 해. 내가 아프다는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 맞아. 아파서 어쩌네. 남자잖아 어쨌건. 내가 여자였으면 나 오늘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하면은 그만이야. 근데 나는 어쨌건 내 이미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아파도 솔직히 그냥 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누가 날 알아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다만 너네가 이런 걸 느끼라는 거지. 성실한 거 아무 의미 없어. 어쨌건 모인 자리에서 뭐라도 보여주라는 거야. 니네가 오늘뿐만 아니라 조겐터를 떠나서도 뭔 말인지 알아? 이거는 진짜 방송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다, 맞죠? 왜냐면, 아니, 뭐 나는 2시간씩 준비해가지고 씨발 모이라는 시간에 모이고 저기 해가지고 와가지고 난 이렇게 성실했는데 누가 안 알아줘? 안 알아줄 수밖에 없어. 결국은 결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근데 맞긴 해. 왜냐면 이게 족같아. 왜냐면 이거는, 나 진짜 저는 성실로 1년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쿨타임이 끝났어. 도준이가 끝났어 이제. 도준이가 나중에 현타 존나게 올래야. 이제 안 아니 지금 와요 솔직히 말해서. 야, 지금도 오지가 지금도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의 그냥 성실함의 공헌도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 네 개인 방송 켜도 들어갈까 말까, 클릭할까 말까 다들 그런지? 고민해. 네. 들어가봤자 뭐 네 재미없을 거 뻔하거든.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나 봐. 악인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 저는 사실 코트님이 조금.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족 같아? 아니 그게 맞아? 아니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나를? 사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조겐터 하면서 겪어보고 나서. 확 달라졌어. 이상함이 왜냐면 처음에는 좀 다시 떠는 건가? 이 사람이 막 일부러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열심히 챙겨주시고 저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다르게 많이 아니 근데 그 챙겨준 게 본인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주영님께서 하신 거래. 맞아. 아무 생각이 없. 조개서에 관심이 없으신데. 근데 그거 알아? 주영님께서 하신 거래. 동반자가 잘 만나는 것도 능력. 그것도 능력이긴 한데. 주영이가 왜 날 챙겨준 왜 이거에 좀 많이 개입했는 줄 알아? 너네 욕을 주영이 앞에서 엄청 했거든. 아니 그래가지고 주영님이 약간 집에 나갔고 씨발 이 새끼들 피자 먹방 봤어? 존나 재미없어. 아 씨발 이게 방송 몇 년 한 년들 봤어? 제 새끼야. 우린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이게 맞아. 이거야. 어쨌든 이게 케미라고. 이게 조금씩 이제 그건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니 왜 자꾸 남은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니네가 족구를 그러면 어떻게 저 회의 시켜봐. 아이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많아지는 방법이 있어. 뭔데? 다 같이 재밌어지면 돼.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이제 보여줄 시간도 없어. 우리 X됐어 이제. 우리 그게 끝났어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느낌이. 어쩔 수 없지. 이거 세다. 세다. 이거 좀 세다. 난 향은 좋다 근데 뭔가. 저는 좀 조절할 거야. 비싼 느낌 나네. 약간 90살까지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몇 도예요? 40도? 아까 너네랑 따로 그냥 술 먹방을 내가 한번 할 걸 그랬다. 내가 감이 없었다. 인정하십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맞다. 이거 진짜 나도 근데 좀 성격이 원래 찐따라 잘 안 돼. 약간 찐따 크루 같아요 약간 지금 저희.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 키기 전에도 저희끼리 만나서 이게 얘기했을 때 그냥 다르지 완전. 야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씨발 족가네 이랬는데. 근데 직접 그 와서 방송 없을 때 겪어보니까 그래도 나도 유선이 볼 때 처음에 아씨 불편한데? 이렇게 했었어. 근데 자꾸 얘기하시면 너무 궁금하거든요. 유선이가 나는 네. 이제 그거 뭐였냐 유선이가 존나 공주병 걸린 년인 줄 알았어. 아니거든요 뭐마.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도 유선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원래 오해를 엄청 많이 했거든 유선이에 대해서. 공주병 걸려갖고 지 띄워주거나 다 해줘 아니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적극적이에요 진짜. 적극적이고 내가 참 못한 거
거야 그냥 안 한 게 아니고. 난 표정이 차가운 그때는 느낌이. 우리가 그랬던 거야. 잘 몰랐으니까. 원래 근데 궁금하다. 관계인 사람 사는 세상이. 우리 하십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짠할까요? 오늘 처음 한 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너 조용히 해, 새끼야. 아니 유선이 딱 말할게요. 깡패예요, 깡패. 아 몰랐어, 진짜. 좋네. 자기 맡을까? 아 싫어. 나 여기 있기 싫어. 아직도 안 빨아야겠다. 진짜 노잼이다. 초새끼야 너도 좀. 나도 노잼인데 네 새끼 진짜 노잼이다. 어? 너랑 나랑 똑같아 이 새끼야. 담비에게 의문. 네. 날피야 얼음 좀 더 줘. 네 얼음 좀. 이거 너무. 날피야! 잠깐만 상마이 부르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맛없어. 아니야 이거 다 비우고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주 달려야 돼. 이거 내가 먹어. 내가 먹어. 야 이거 얼마나 향 먹어줄게. 좋은데. 야 이거 산삼이 들어있는 건데. 먹어줘 먹어. 아 그럼 먹어줄게. 아 얼음이 지금 채워지는 중이야? 네. 얼음 사와야지 뭐하냐. 응? 여러분 얼음값 좀 주라. 아 그러네 조용하네. 씨발. 잠깐만 근데 진짜 얼음값 못 받았다. 아니, 여러분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아니지, 진짜. 얼음값 좀 주라. 얼음값 좀 내가 보기에는 주라. 조겐서 역대급으로 씨, 재밌는 씨, 상황이야 지금 얼음값 진짜. 얼음값 좀 주라. 우리 오빠들. 얼음값 좀 주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얼음값. 아 감사합니다. 에드벌런 감사합니다. 재미를 주라. 재미를 주라. 재미를 주라. 주라. 맞아. 씨가 노래 다 못해서 재밌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 애초에 그런 느낌이었나요? 아니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냐마는. 그러니까 너네한테 욕짓거리하고 막 그 세게 대했을 때 너네 반응이 어떨지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야. 아 그랬구나. 아 예예 예. 이래버리면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리엘이 같은 경우는 아 뭘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인데. 근데 약간 그런 말을 좀 막 못 하겠는 게 좀 기분 나쁘실까봐 약간 이런 거 신경 쓰다 아,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제가 너무 남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 저 새끼가 날 안 좋게 보겠지? 맞아, 약간 맞아, 맞아. 이런 거. 이미지랑 다른데.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 먹어가고 하느니까 그렇게 되는 거. 저 왜 불렀냐는데요?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 담비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은 네. 까먹었어. 담비가 어쨌건 우리가 모이는 날에 또 오늘의 아리엘처럼 못 모였던 그런 아~ 이유가 있었는데. 언제? 담비가 할머니와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시골에 가서. 아 네. 아 솔직히 말할게. 왜 시골에서 그렇게 오래 있는 거야? 남친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니까 그 거기 이제 도와드리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무슨 화요일날 합방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얘기가 나와서 전 이렇게 갑자기 외소하고, 부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외소하고 아니에요 또 이런 애가 시골 가가지고 뭐 여물을 하겠어. 코뚜레를 해갖고 뭐 해갖고 뭐 반일을 하겠어. 지금 진짜 겨울에 시골에 할 게 없어. 내가 이건 솔직히 천륜이니까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남 사람으로서 아쉬웠어. 어떤. 시골에 가 있는 너가 너무 아쉬웠어. 그렇죠. 그럼 담비야. 근데 나도 조금은 그런 생각했어. 그래. 그래요? 담비야. 야 지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했어. 와 나는 그러니까 난 왜냐면 그때. 사실 우리 그때 우리가 만난 거는 조금 더 그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런 느낌. 그치. 근데 그러면은 그, 근데 진짜 니타 다슬이는 어떤 이유였지? 다슬이 지금 아프잖아. 코로나잖아. 아니, 그때 말고. 그때는 코로나 아니고 다슬이는 먹는 이유가. 약이 있어. 어, 저도 있어요. 저도 먹는데. 그러면은 먹은지... 쌤쌤으로 칠까? 아, 다 약발이. 좀 먹은 지 3일 넘었어요. 약발이 새끼들밖에 없냐 왜? 약발광이네 이거. 얘들아한테 나는 아직도 침대에 누우면 진짜 한 1분 만에 자거든? 얘네가 잠 못 드는 이유가 뭐야? 야 여기도 잠드는데 아니 씨발 왜 잠을 못 들어? 생각이 많아. 왜 이렇게 예민하고 지랄 맞지? 아니 아 왜냐면 아니 씨발 솔직히 약발방 온 아니 뭐 너네 큰 어떤 그런 그 뭐 고민이 있어? 왜 침대에 누우면 못 자? 있긴 하죠.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래서 눈 감으면 그니까 침대에 누워서 딱 천장 보고 막 현타와? 뭔가 내 상황에 만족 못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니까 잠이 그치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와. 아 말할게 사랑하는 사람 없어도 잠 항상 잘 잤어. 아 그래요? 나는 그냥 누우면 자. 이게 잠이 잘 있어요.
어? 제가 부르니까 잠이 잘 와서 약간 돼지들이 어 그것도 있었어 잠깐만요 아까 BJ들이 이제 잠을 못 자 보면은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진짜 많이 수면제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애들이 존나 많잖아 존나 많아요 진짜로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나도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 근데 너무 좀 뭔가 예민하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 저도 방송 쉰 이유가 사람들이 막 저에 대해서 막 얼굴이 뭐 어떠니, 눈이 어떠니, 입이 어떠니 이렇게 막 자꾸 평가를 해다니까 제가 계속 거기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마 위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그 이해 못 하시겠지만. 네, 이를 딱 세 글자로 얘기해 줄게. 누칼혀? 그게 뭐야? 누가 방송하라고 칼도 그렇지. 그래서 쉬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방 때문에 다시 그래서 안 했다니까. 한방 때문에 다시 복귀했대.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너가 너무 그러니까 손해 보잖아.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관련해서 쉬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들어봐. 멘탈 관련해서 너네가 쉬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어쨌건 내 손해 아니야? 내가 방송 안 하면? 내 손인데 그거를 못 이긴다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이 힘든 마음이 그걸 못 이긴다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도 50만원을 벌어도 진짜 못 벌어도 그걸 못 이기겠다니까? 이길 수가 없어?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지가 돼도 못 이기겠다고 그걸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건 있어요 근데 말로 여자들 누칼협이 안 된다면 알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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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지 알바노라고 하면은 아니 네가 뭐 솔직히 너만의 어떤 상처지만 타인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시오패스인 거지 코트가 아니지 왜 아닌데 아니지 알바노 판단지 마 너는 어 알바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다치고 있으래요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유선아 너 그거 알아?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 없어 남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너한테 되게 수치스럽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아, 맞아 내가 그랬는데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건데 왜? 뭐? 그러면 넌 이 판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됐어 그니까 근데 철구가 불러서 왔잖아요 철구가 불러서 온 거야? 응. 맞아요 넌 철구의 꼭두각시냐? 아니요 아니지 그냥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온 거예요 아 뭔가 이 김에 아 근데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니까 들어봐 철구가 끌어준 김에 그래도 나도 뭔가 이거를 네, 그쵸, 가지고 그쵸. 좀 해봐야겠다 어라? 썩은 동아줄이네? 잠깐만 이거 잠깐만 동아줄이 썩었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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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 한잔해 진짜 막장 같은데 오히려 철구 입장에서 이거 보잖아 좋아해 재밌어요 그건 맞아 자기를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를 까도 재밌게 까면은 상관없어 아 그럼요 맞아 근데 제가 술을 까고 있어 왜 이거 너무 세죠? 담배 한 대 피워볼게요 내가 먹게 담배 한 대 피워볼게 어 이거 근데 뭐랑 마시게 언니? 이거 자체로 그냥 먹으면 그냥? 응 약간 스타일 터져 있는 소주라서 철구를 오랜만에 봤는데 느낀 게 뭐냐면은 되게 많이 변했어? 뭐랄까? 너무 겁먹어 있다 해야 되나? 근데 나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불쌍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 너무 겁먹어서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소소한 방송을 병적으로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치 왜냐면은 무슨 그러니까, 말 하면은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냥 뭐라도 보여줘야 되고 왜냐면 자기 타이틀 자체가 아프리카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방송했을 때도 걔가 제일 시청자 많았거든? 근데 그때부터 계속 시청자가 제일 많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는 뭐라도 큰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생각해서 이게 대통령이만 짊어질 수 있는 왕관의 힘인 그 무게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만큼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치 조겐 더 열심히 하시고 이런 말씀하기 둘이 누가 더 먹어요 같이 먹어 다 같이 먹어 갔냐? 아니 근데 들을까? 아, 네. 갔냐? 말 편해야 되나? 이거 편하게 하세요 근데 이거 담당하신다 했잖아요 아 이거 내가 나 말 깔게 깔게 오빠 나도 말 안 나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말 놔도 돼 아, 언니 먹어 전자녀 100개입니다 여러분 100개 언니 먹어 좋네 근데 공손하게 받게 되네 야 근데 사람이 왜 부정적이냐 돼지 새끼가 아, 한잔하자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여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아니, 약간 조금 걔도 처먹기만 해 나도 처먹는 거 진짜 잘하거든 어, 이 새끼는 오늘 얘 살살 하면서 존나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냥 부담이 많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왜냐면 원체 시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했다는 게 난 조금 부담이 돼. 부담이 돼? 부담이 되지 당연히. 나도 정말 남자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되더라 진짜로. 아 처먹는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아니 우리는 불쌍한 게 맞아. 불쌍해요. 우리 버려진 거예요. 야, 웃기려고 모인 엔터가 아니고. 그래. 맞아 그게. 아! 어 종현 나한테 그 연락 왔던 게 노래 엔터 할 건데 같이 해볼래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근데 나는 노래만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왜냐면 걔가 내 캐릭터 알잖아. 그냥 좀 시크하고. 평소에도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걸 알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막 말이 없다. 그래서 노력도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도 그냥 만약에 담비가 조금 나랑 같이 말 없잖아. 담비가 말 안 해도 우리 비슷하게 말을 안 해도 나한테만 유선이 말 안 해 유선이 말 안 해 유선이 말 안 해 그래가지고 근데 나 너라가 이런 데시벨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처음 알았어 지금.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로. 와 나 그냥 한 20데시벨 이상 안 올라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난 알았어. 존나 무서운 애예요. 무서운 애 그냥 진짜로. 와꾸만 무섭게 생긴 줄 알았어. 와꾸는 너가 더 무섭게 생긴 거 같아. 계속 무섭다고 하지. 너 귀여워. 똑같아요. 너 그냥 여자 고도준이에요. 짜증나 진짜. 여기서 미래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당신이요. 도준이가 당신이요. 난 도준이가 너무 걱정돼. 나 도준이가 한 25, 26 된 줄 알았어. 근데 아, 도준이 제가 원래 한 5년간 예? 그러니까 뒤에서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느낌이지. 근데 도준아 형은 알아. 형은 너가 그 신경 많이 쓴다. 제가 직업 매니저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아우 재미없어. 아 예. 근데 내가 이런 말씀 해도 되나요? 아니 이제 좋아. 해봐. 형 오기 전에 존나 재밌었어요? 조이 새끼 감 존나 없네. 너무 빨리 폈어. 그래. 그래. 조이 새끼야. 그래. 아 좋아. 나 할까? 나 오히려 좋아. 나 탈모 왜 왔어요? 탈모? 원래 안 그랬어. 탈모가 온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제 뭐 말을 왜 그렇게 해? 왜 우리 아빠를 낳으시고 왜 나를 낳으셨어요? 아니 원래 탈모는 한 건너뛰어서 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탈모? 탈모. 그다음 우리 할아버지가 약간 지단이야. 지단. 약 축구 선수요? 축구 선수? 탈모는 약으로 안 돼. 네, 난 탈모 겁나지 않아. 근데 체육대 때는 안 그러셨는데 조금 머리가 많이 많이 갔어. 와 존나 나쁜 새끼다 진짜. 근데 많이 갔어. 그거 잠깐 놀리긴 했어요 방송.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보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후투님이 그랬어. 아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신이 날 버렸어. 신이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봐봐 돼지도 이렇게 앞에만 나오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웃음 주는 건 솔직히 좀 되게 좀 BJ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지만 야 일어서 봐. 배 존나 튀어나오고 팔다리 개얇아. 누가 봐도 존나 약간 보기가 쉽지 않은 비주얼이야. 근데 귀엽긴 해. 맞아. 아 근데 여자들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약간 입가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봐야 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으신 거 아닐까요? 너 말 잘한다? 아 맞잖아요. 너 여자를 꼬실 줄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어, 느낌이 있어. 돈 받았어? 입금해 주세요. 안녕합시다. 뭐가 깔라만시? 네, 저거 산삼도 너무 센 거. 이건 주스. 너무 빡빡해가지고. 산삼 향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그 콩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3,000개 받았는데 지금 코트님이 우리 데리고 방송하는 거 진짜 그 힘든 거 같아. 억지로 하는 거 같거든요. 억지로 하는데 끝까지 안 터지면은 또 다음 방송에서 아 새끼들 존나 노잼인데 그만 하. 억지로 하진 아닌데. 하겠죠. 가슴을 부르니까 한 만 개 정도 채우면은 다음에도 하자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 표정 개 썩었거든요. 풍선의 결과는 결국은 내 잘못이야. 아니 나 풍선
따주시면 저희 노잼이라고 그만할 거예요. 근데 자꾸 짠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누구 사감 없나요, 근데? 네, 우리 근데 우리 오늘 감사전이 좀 조용하긴 하다. 되게 뭔가 감사전 이렇게 조용하지? 감사단? 감사다. 우리 감사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시원하게 트름할 수 있는데 또 손 떨어졌어? 풍 좀 쏴라 이 개새끼들아. 씨발 발렌타인 까고 씨발 집에 있는 온갖 술 다 꺼내왔어. 씨발 아니 씨발 진로도 아니고 발렌타인 21년사 진로는 안 까지도 않았어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선물 받은 술 다 깠어 이 개새끼들아. 풍 좀 쏴. 풍 좀 쏴. 와 유서 언니 목소리 진짜 커. 아, 처음 들었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와! 아! 누구야 누구야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들인가? 우리 오빠들인가? 고맙습니다 형님들. 누구? 이거 코빡이 형 코빡이 형. 아 코빡이 오빠예요? 누구?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짠. 짠. 우리 오빠들도 파이팅. 갑시다 한잔하자. 네. 행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끼리 그 술 먹방 했을 때 그때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아쉽다. 그때는 지금이잖아. 그때 나도 없었어. 신국이 이쁨입니다. 호강이 씨.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유진아 오빠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아직 어려요. 31살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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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노래하다가 술 처먹으니까 오히려 더 응원해주시네. 주저 멘토로 갈까요? 형들 근데 노래 음악이 존나 힘든 것 같아. 아니 음악이 힘들긴 해 진짜. 아, 진짜 빡세긴 하더라. 저도 2년 동안 음방에 있었는데 좀 힘들긴 해. 어제 노래 너네 노래 봐주면서 나도 들었던 생각이 너네가 노래하는 건데 지적해주고 그랬잖아.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 속으로. 아. 아니 씨발 재미 뒤지게 없는데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뭐 맞아, 내가 맞아. 뭐 이승철인가? 내가 이런 생각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지. 댄스 그러니까 이게 댄스가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짧긴 했지. 시간이 더 필요했고 너무 상황이 안 맞았어.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일단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로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때 잘해서 조금 더 나는 이길 거야. 할 수 있게. 나는 술 먹고 갈 거야. 근데 진짜. 했던 거 그래도 잘 이길 수 있는 거면 그냥 했던 거 해도 될까요? 너 그러니까 많이 빵말 그대만 있다면 하고 싶은데 해야 돼, 하고 싶은데 뭘 얘기하지 말고 괜찮다고 했어요. 뭘 얘기하지 말고. 아 그치 이거 이길 수 있다면 그걸로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일 그냥 잘할 수 있는 걸로. 마지막 입세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리 가면은 이제 네. 순위 그룹에 가면 어쨌건 너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 해봤을 때. 거기 있는 이제 그 많은 BJ들이 있고 한데 거기서 정신도 없을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멘탈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실수만 안 하고 하는 느낌으로 해야지. 잘 할 수 있고 많이 해왔던 거면 떨 수 없어요. 장기간에 노래 느는 거 절대 안 돼. 아까 그것도 있는데 떨지만 떨는 건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떨 수 있어. 그래 나 진짜 술 먹고 갈 거야. 술 먹고 노래 할 거야? 안 돼. 안 돼. 그럼 안 되잖아. 왜 목소리가 안 나와 술 먹으면. 그러면 유선아 생각해봐라. 거기 먹어. 청심환을 먹어. 우리는 널 이해해. 그치. 거기 순위 그룹에 있는 BJ들은 그치. 너를 그러니까 술 취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차라리 청심환 나니까 술 냄새가 차라리 그게 낫다. 청심환 내가 준비하게 돼. 청심환 술 먹고 뭔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인드에서부터 진 거야. 뭐예요? 떡볶이. 떡볶이다. 국물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 좋아해? 생긴 거랑 다르네. 왜냐면 조금이라도 잘 생긴 거랑 다른 건 뭐야? 노래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좀 노래 잘 돼? 그러니까 떠는 거를 좀 덜 할 수 있겠죠. 떠는 거를? 네. 그때 저희 저번에 이전에 만났을 때 박강민님 오셨을 때 그 청심환 먹었거든요. 야. 그 정도로 떨어요 애가. 막 사람들이 많은 쪽 떨어요 제가. 그게 맞아. 문제예요. 아 떨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 응. 청심환 먹었어 어때? 맞아. 마실 거. 근데 그때 먹었던 청심환 5,000짜리거든요. 근데 만 원짜리 사 볼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아, 늦지 않았어. 빨리 결혼해라. 좋다 만나서.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냐면 이 너무 떨고 이런 게 약간 떨 수 있어. 떨 수 있는데 술을 먹고 굳이 가서 거기서 한다? 야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야. 왜? 그래도 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야 이겨내야지. 그걸 술에 의존한다?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겨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난 안 되는 거야. 그걸 몇 번씩 겪었는데. 그래서 진짜? 쉬고 있던 상황 아니야 언니? 하하 시집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경험담이야? 아니 나는 간 적은 없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취집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당연히. 야 말할게. 벨붕이야. 벨붕인데 나는 그 브라질 얘기를 했던 게 브라질 어쨌건 네 골 넣고 우리나라 한 골 넣었잖아. 넣긴 넣었잖아요. 어 그게 나 이제 유력한 한 골이 유선이라고 보는 아 유선이 진짜 유진이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기적이 나온다? 두 골 나오는 거야. 근데 아무도 4대 1로 그냥 브라질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욕 안 했어요. 중국이 졌다고 해가지고 한 골 넣었던 게 되게 컸어.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공은 둥글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봐야 아는 거지. 혹시 운이 거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아 표정 얄미러워. 아. 너무 정해두지 말자 결과를. 조겐트 응원하는 분들 얄미러워 표정. 조겐트 응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끼리 해보자.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지랄하지마. 저 한 번만 지랄하지마. 야, 잠깐만 현실주의 말 같다는 소리 하지마. 저 한 번만 좋습니다. 경험해볼게요. 뭐라고 해보면 안 될까요? 지금? 뭐? 한국 해볼래? 노래하는 거 경험해볼게요. 안 떨게? 네. 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에 의존하고 뭔가 의존하고 하는 건 벌써부터 마인드부터 지고 들어간다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일생일대 어떤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너가 뭐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초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라면서요. 열심히 하는데 알코올에 의존해갖고 거기 막 술 냄새 맡아서 아, 나 지금 떨린다 보여지는 거라도 잘 보여줘야 되니까 술을 먹으면은 확실히 그러면은 그 좀 그게 돼? 지금 더 올라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토크에 관한 거지. 노래도 그렇게 돼? 그럴 수 있겠죠. 오케이. 술 존나 먹여라. 일단 먹어야 일단 한 잔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오늘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거는 남은 거 다 먹기. 음주 배틀 하라고요? 선생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떡볶이 누가 만들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여기 밑에 집에 있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다람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떡볶이 먹어봐봐요. 봐봐. 존나 맛있는데? 맛있지. 개 맛있다. 개 맛있어. 이건 어디야? 이거는 키트예요? 이거 어디예요? 사온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있어. 나 집 앞인데 여기?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생각 감사합니다. 생각 고맙습니다. 존나 맛있는데 여기? 진짜 개맛있다. 그렇지 맛있지. 진짜 아니, 내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진짜 맛있어. 혹시 맛있냐?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저도 갔다 가고 싶어요. 갔다 화장실 갔다 온다. 갔다 와. 혼자씩 갈까? 빨리. 같이 가는 사람? 갔다 와. 갔다 와. 잠깐만. 아 먼저 가. 가 빨리 가. 왜 언니 뭐야? 아 말할게. 두 명이 빠진 건 세 명이 빠진 건 오디언 똑같으니까 빨리 갔다 와. 똑같아. 갔다 와. 갔다 와. 자꾸 프렌치 오네. 무슨 프레임? 입 대빨라가지고 노래 그냥 잘하면 돼. 아 그 저 잘 못하겠다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진짜. 해보겠다고요. 어? 술 먹고 해보겠다고요 지금. 아 지금 술 먹고 노래 네. 불러보겠다고? 그 치중 그 저기 진심으로다가 지금 치중 긴담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근데 안 되면 난 솔직히 포기할게. 그러면 그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패배주의적으로 말한 건 있어. 맞아. 그 말이 좀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아니 형도 이해가 가는 게 그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틀을 떠야 될 상대들을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긴 해 사실. 내가 솔직히 왜 이러는 줄 알아? 프로 입장에서 너네 불렀던 어저께 불렀던 모든 노래들 있지. 그쪽 순위 그룹에서 어떤 여자 보컬 한 명이 방송을 켜갖고.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 싹 다 그냥 신청곡 들어와가지고 다 불렀어 그 사람이. 아 그것까지 다 모니터링 하셨네요? 와. 근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느낀 점이 아
힘들겠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제가 보냈던 음성 들으셨어요? 들었지. 아, 너가 불렀던 것도, 그러니까 너가 그래도 여기에는 진심이라는 걸 내가 알아. 아니 모르지 않지. 그거에 대해서 유순이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거 나만 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지? 그래야 너 응원한 사람도 많을 테고. 뭔 말인지 알지? 방송에서 소극적인 모습 보이지 마. 너한테 약점이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울지 말고. 왜 임마 왜 운다 무슨 말에 뭐라 했었는데요? 왜 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아주 아니 왜 울어? 왜 울려? 울지 마. 야 유선이가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한 건 맞는데 나만 아는 게 문제지. 우리만 아는 게 문제고. 아니 또 유선이가 또 방송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온 것도 조겐터 때문에 온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겐터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새벽에도 막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노래 불러서 봐달라고 하고 열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다들 모르지만 저한테 막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닌가? 왜 우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유선이 여기서 노래 술이라도 좀 먹고 좀 노래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때려치라 그랬어. 아 누가요? 내가요. 왜 울려요 애를? 우리 애 기준 왜 귀를 왜 죽여요? 애 귀를 왜 죽이냐고. 다 열심히 해보려는데 야 진짜 괜히 귀를 죽여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요 유선이 진짜. 저희들 중에 1번으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눈물이 나는 걸 거야.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열심히 하지. 응? 유선이 앉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어 얄미워. 아 표정 봐 개얄미워 진짜로. 남이 울면 더 재밌어. 지지마. 어 얄미워. 너한테 지지마 유선아. 너한테 짖는 거 그거 시발년아. 시발년아 하고 때렸는데 주먹 여기다 쳤죠? 나한테 전혀 피해 안 갔죠? 나한테 안 때렸죠? 나한테 안 맞았죠? 피해 알아서 안 입었죠? 예. 손이 느리죠? 오 예. 딱 쳤죠? 내알바인죠? 어 인정? 예. 너는 왜 그렇게 얄미워? 아, 너무 재밌어. 아, 얄미워. 아무것도 못했죠? 뭐. 어쨌든 금요일 날 우리가 이기면은 판이 뒤집혀질 것 같긴 해요. 금요일에 이기게 되면은 우리 대표님도 뭔가 열정이 더 오르실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저 우리의 어떤 그런 방향력을 해칠 생각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 좋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놔야 너네도 환상에서 벗어나고 그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무대에 임해야 저도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을까.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맞아. 근데 사실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럼 내일 우리 모여서 노래 잘 저기 하고. 아 저 시간은 아직도 모르는데 시간 몇 시죠? 내일 몇 시까지 모일 수 있을까 다들? 지금 술을 먹었기 때문에 좀 한 3, 4시? 근데 너무 낮 시간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 아 6시밖에 안 됐네. 3시 3시가 맞네요. 3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담배 아직도 펴? 아하 피고 오세요. 이거 말하는 게 어때? 유선이 이거 갖고 가. 그래 담배 다 피지 뭐. 갔어? 아하. 왜 우는 거예요? 아 갔어 하고 지금 유선이 가셨어. 아 아니 안 가. 유선이 가. 아 뭐요? 아니야 유선아. 단 피고 와. 너 왜 그래? 단 피고 와. 나한테 뭐라 해? 나 오늘 그래. 나 오늘 좀 후면자야. 갔다 와. 담배 한 쓱 피고 와. 나무지게 피고 와. 상류자처럼. 저런 저 피. 갔다. 저런 저 비응신을 많이. 씨발 존나 무거운 척 받아. 아니 술을 처먹었으면 적당하게 처먹고. 아니 단추가 안 잠겨요. 아니 씨발 담배 피는 단추가 거를. 단추가 안 잠겨요. 아
뭔 개소리야 이거. 두번툰이라 단추가 안 잠기고 강아지 실을 밟아가지고 어.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아니 이거 지가 지금 네. 담배 핀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저 지금 화장실 가도 저 안 펴요. 아 담비야 네. 너가 담배를 피건 뭐 아 진짜 아닌가요? 시가를 피건 알바 아, 너 프레임 씨. 그러니까 너 잠깐만. 아니 너 담배 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 필 수도 있지. 아 어. 어, 잠시만요. 어. 담배 아니라. 이제 곧 서른인데 필 수도 아, 있지. 아 누가 나갔다 오니까 자꾸 아, 냄새가 나는데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저 전에 갔던 사람 누구? 아, 어? 난 아니야. 프레임이 자연스럽네. 누가 아니라. 난 아니야. 아니, 잠깐만. 너 원 말 편하게. 어 해요. 아, 냄새가 존나 심한데 근데 진짜 시간 냄새 나는데 진짜로. 아니 저기 가봐요. 저 진짜 아닌데 저 전에 갔던 사람. 너밖에 안 갔어 거기. 아니죠. 저 화장실 갔던 사람 누구예요? 어. 저 프레임 씌우지 말고 저 진짜 안 떠요. 담비야. 네. 너 너의 흡연 여부는 아무도 관심 없어. 그건 맞잖아. 그게 아니라 제가 프레임 씌우니까. 어. 그래 그래 여. 예, 예,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아 화장실 저 진짜. 그게 아니라 저 계속 화장실에서 채팅 보고 있었는데 바로 뛰쳐나왔어요. 진짜 화, 이거 버튼 안 되는데. 근데 저희 진짜 다 먹을 건가 봐요. 거의 끝나갔는데요. 술 다 먹자. 이것만 다 먹으면 될 듯? 좋아요. 누가 이상한 소리 내는데 뭐지? 저기 울고 있는데? 아니 저기 왜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야야 가지마 가지마. 뭐 맞아? 가면은 더 저기해. 아 근데 유선이가 진심이었어 진짜로. 저한테 진짜 새벽에 막 녹음해서 보낸다니까요? 어, 담배 피면서 울고 있어. 유선이가 우리 내가 제가 느꼈을 때는 멤버로서 우리들 중에 유선이가 제일 진심이었어. 여기서 저게 여기서 조멘터에 진심 아니었던 사람 있나? 없지. 그건 없는데 유선이가 조금 더 약간 먼저 연락하고 우리 다 일어났어? 막 이런 거 보내고 우리가 머리 감고 스토리 없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맞지. 잘 다 진심이지.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후회된다. 너무 후회되는 거. 어떻게 진심일 수, 진심 아닐 수가 있어? 너네랑 너네 그 술 먹방 할 때 내가 갔었어야 했는데. 근데 진짜 지금부터 살릴 수는 없을까요? 없살려. 우리 임시한구야. 아, 너무 무장적인 거 아니야? 우리 금요일에 잘해야 돼. 아이고. 아 근데 진짜 금요일 날 약간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잘 되고 이러면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떨었어요.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조금 방송이. 우리가 살려야 돼. 근데 저는 그래. 진짜 눈물이 근데 많은데 진짜 사람들도 울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담배 울리라고? 전 진짜 우, 저는 눈물이 많은데 왜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싫어할까 봐 저는 갬방에서 많이 울거든. 담비야 닥쳐. 담비야 원래 말 존나게 막 먹어. 그쵸. 아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아따 마 웃는 거 네. 얘 눈치 없이 맞은다 얘. 닥쳐. 같이 오겠어요. 술만 마시겠습니다 얘. 거의 제 전용 탱커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저 그냥 까주세요. 그냥 저 캐릭터로 갈게요. 까주세요 그냥. 네 그냥 예. 저 까주세요. 전 그냥 그렇게 캐릭터로 갈게요. 저는 그냥 타격감 있는 진작 이렇게 할 걸 형들 네, 맞지? 아 인정. 아쉽다 아쉽다. 아 자꾸 아쉽다고 하지 마세요. 하프로 하면 되죠. 그래. 그래. 금요일 날 좋은 성적 내보자. 맞죠 맞죠. 모르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뭐 씨발. 근데 진짜 밖에서 서럽게 울더라 진짜. 생일이야 뭐라. 와 유주사 뭐야?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니 너무 웃기네 이 상황이. 이제 우리 너무 왜 울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인 건 참 신의 장난인 것 같다. 아 신의 장난이었어. 아니 근데 왜? 저는 저희끼리 계속 해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조개엄마가 잘 뽑은 것 같아요. 잘 뽑았는데 몰라주는 게 제일 문제지. 내가 몰라주게끔 하는 우리도 문제지만 그쵸, 내일 만약에 만약에 아니지. 어 리엘이 전화 왔다. 어 진짜? 리엘이. 어 리엘아. 여보세요? 어, 너 몸 좀 괜찮아? 아 저 푹 잤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이고 리엘아. 어. 그 잇몸이 부었는데 그게 좀 더 힘이 더 갖고 열이 난 것 같거든요. 아 그래 아이리엘아 그 아픈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건 오늘 상황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 어떻게 된 거죠?
아, 알잖아, 리엘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족같이 됐지 뭐. 리엘아. 네. 내일은 올 수 있나?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모여요? 리엘아, 내일 무조건 와야 돼. 내일 모여요? 어, 모여. 와. 내일 무조건 내일, 와. 내일 어디서 모여요? 리엘아, 내일 여기 청라로 와야 돼 또. 우리 오늘 노래 못 했잖니, 다들. 아! 리엘이 네 입장에서 우리가 존나 감옥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다, 리엘아. 왜요? 어쨌건 우리 열심히 한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돼. 아니, 그럼 오늘 노래 연습했어야죠. 닥쳐, 닥쳐, 닥쳐! 제발, 못 봤네, 방송을. 존나 어이없다, 진짜. 리엘아. 네? 그거 다 나중에 너한테 업보로 돌아가.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그건 맞는데 리엘아, 내일 뭐 내일 와라. 내일 와서, 내일 올 수 있으면 와. 와서 강연은 아니고. 네.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에 마무리는 잘 해야지.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술 먹방 언제까지 할 거예요? 왜? 올게. 아, 그 데리러 와. 아니, 좀 감 있으면 빨리 와갖고 그래. 술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와, 여기 지금 그래도 술 없으면 사오면 되지 뭐. 리엘아, 7,000명이 부족해? 아, 살짝 부족한 거. 아, 맞지, 맞지, 맞지. 근데 우리로선 이게 최선이야, 리엘아. 농담이고. 저 그러면 가라고요, 지금? 아, 지금 웃는 거는 좀 힘들고. 내일. 어. 내일 와. 내일 오고. 내일 이제 내일 모레 그 결전의 날이니까. 내일 몇 시까지 보이나요? 내일 3시까지야. 네. 아, 그래. 리엘아 좀 집에 잘 쉬고. 네. 어, 그래. 어, 재밌게 저 야, 꺼져. 방송 잘 하고 있을게. 아. 아니,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 계시는 거죠? 리엘이? 리엘이가 무섭나요? 무서운 거 1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주눅 들어있죠? 학교가 좋아하잖냐, 얘를. 얘를 아끼잖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어쩔 수 없는 생리야. 수장이 이뻐하잖아? 아~ 수장이 이뻐하면, 수장이 이뻐하면은 나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게 맞아. 아, 그건 맞죠. 아, 미운 건 아닌데. 미운 건 아니지만. 미운 건 아니지만, 수장이 이렇게 저기. 너네도 솔직히 속으로 속상했을까? 어쨌건 오늘 다 모인 자리에 이렇게 오고 했는데 리엘이는 어쨌건 뭐 아픈 것 때문에 못 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리엘이만 찾으니까. 그 왜 그랬냐? 우린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 뭔지 알아요. 리엘이가 방송을 존나 잘하긴 해요, 진짜로. 아니? 아니,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죠? 아까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뭔가 시원하게, 그러니까 좀 약간 똘끼가 있어서. 아, 그러니까, 그게 그죠. 조금 작용을 했던 건 맞아. 근데 맞죠. 맞지? 솔직히 지분이 어떻게 보면 리엘이는 거기다가 여기에 진심이 아닌 게 아니잖아. 진심이죠. 어, 걔도 여기 지금 나름대로 진심이었고 나도 약간의 어떤 그 저기 생각을 했었지만 네 말 듣고 그런 오해를 했었지만 얘기 다 들어보니까 리엘이도 여기 참여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나름대로 자신의 할 수 있는 만큼 했죠. 챙겨주고 꺼자. 그런 거니까. 아, 근데 다스리는 진짜 멋있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안 온 거지. 어, 그럼. 어,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혹시라도 여기 솔직히 범인 찾는 거고 존나 추한 짓이야. 다 같이 맞아, 범인이야. 맞아. 범인은 싹 다 범인이야. 싹 다 범인. 저는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어, 맞아, 맞아. 같이 가야지. 재미있어? 어? 응? 다 울었어?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울었어? 보기 좋으시면 그래 이걸 원했던 거야 하는 생각. 왜 울었냐면 아니 뭐 울었어? 왜 울었어? 어, 왜 얘기해 봐. 아니 나는 그 사람들 자꾸 유선이 말해라. 그게 속상했어. 해서 말했는데 말했어. 어제 옆에서 우는 모습 보니까 이뻐요? 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아, 갑자기? 아, 그 속에서 안 그랬던 말을 굳이 꺼내면.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 세월의 그 풍파는 못 이겨갔나 봐. 이게. 여기서 올드 프레임 씌우시네, 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지방 세포나 생각하세요. 아, 알겠어. 지방 세. 아, 우는 게 약간 좀 저기 여기 오니까. 너가 울 때 약간 이렇게 울거든. 네 지방 세포 생각하시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나는 저는 아니 유성이 술 괜찮아? 술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너 주량이 어떻게 돼? 소주 두 병이요. 소주 잘 먹네, 마시는데? 잘 먹네. 소주 두 병이면 안 갔는데? 아니 소주 한 병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랄이지? 그러니까 연병을 쏘네. 미안해. 너는 술 취하기 전부터 지랄했어요. 미안해. 이 사람들이 착해서 말 안 했던 거지. 알았어. 너는 미안해. 술 취하기 전부터 지랄했어요. 알겠어. 담비야 한잔 하자. 아니 진짜 있잖아요. 저 좀 많이 좀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저도 아니 뭐라는 거야. 제가 담배 미안한데 네. 발음 좀 제대로 해줘. 뭐라고? 아, 네 저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저도 저대로 하겠지만 네 저도 저대로 하겠지만 원래 그거 같잖아요. 뭐 개인 그냥 그 기량? 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를 크게 내고 발음을 네. 제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안 들려 잘. 목소리 네. 존나 크게 해야겠다. 아 나한테 자꾸 말하라고 지랄하잖아. 안 돼. 나 딱 말할게요. 아 채팅창이 조금 세긴 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채팅창이 막 소주 먹을게요. 왜 먹어? 막 이런 느낌이라서.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데시벨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채팅창 조금만 예쁘게 해주세요 오빠들. 알바노 치지 말고 뭐 알바노 말고 이게 쌓였어. 유선이가 쌓인 것 같아. 아. 쌓여서 그래. 쌓여서 그래. 이거 잠깐 들 손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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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조금만 안 아프게 좀 아프긴 해. 세팅창이 맞아. 뭐라 하든 뭐라 하든 뭐라 진짜 빨리 죽어 이러겠다. 아 너무 두드려 맞았어 아까부터. 말을 하면은 말을 한다 뭐라 하고 어 말을 안 하면 왜 넌 입 닫고 있냐 뭐라 하고 하니까 속상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저 묻지 마시고요. 예 아니야. 어 이런 말 좀 해도 될까요? 뭘 봐서 이봐. 조개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인정하시나요? 아유, 열심히 할게요 저희 진짜로. 열심히 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게 막 딱 얘기해. 어. 서운한 거 시청자들한테 서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담미도 조용하고 나도 조용한데 나한테만 유선이 입 닫고 있는데 이지랄 하잖아 자꾸 나한테. 아 근데 제가 진짜 저도 엄청 힘들었는데 언니한테 많이 조언 얻었거든요. 근데 언니도 그냥 언니도 경험 있는데 힘들어했어요. 근데 둘이 똑같아 그냥 막 말 못하고 이런 거. 야 아까 딴 말 있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너는 예쁘기만 하고 네. 너는 귀엽만 귀엽기만 한다. 그 말이 딱 맞아.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얘네가 왜 여기에 오늘은 기재를 많이 써. 말합니다. 그래도 술을 쳐 드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조금 얘기를 하라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래? 나 어묵 꼬치 만들어 먹는데. 난 떡꼬치냐. 맛있다. 일본식으로 먹으면 좋네. 맛있다 도대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이 성격이 또 있잖아요. 씨발아 말 좀 하지 말라고. 정신 같은 년아. 유선아 말 좀 하지 말라니까? 정신 같은 년아? 사람 성격이 성격이 또 있으니까 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뭐라고 하지 새끼. 왜 누가 뭐라고 했는데? 유선아 말 좀 하라고. 정신 같은 년이. 유선아 술 좀 해. 근데 아까 우리 술 좀 해. 근데 유선이는 이거만 그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요거까지만 먹고. 두 병을 마신다더니 뭘 너무 맛있네. 애기네 애기야. 청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 말하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야. 아 이런 참 자리가 좋다.
존나 찡찡대라고 하시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찡찡댑니까 여러분. 맞아. 그쵸? 이게 어? 이게 맞죠? 뭐라지? 이게 뭐라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그래? 그럼. 사실 유선이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뻐가지고 알죠?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어, 유선이 진짜 알아. 가만히 있어도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얼음 공주처럼 딱. 그렇기 맞아. 때문에. 근데 사실 유선이도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돼. 시청자분들도 약간 좀 장난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가 너무 얼음 공주라서 야,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웃지 마시고요. 탈모 왕자 씨. 예. 탈모 왕자 씨. 네. 그냥 웃으세요? 대가리가 커서요. 탈모 왕자 씨. 아니. 왜 저한테 그? 아니 유선이 씨의 대가리가 커서. 왜 당신의 배때기는 안 크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거예요? 탈모 왕자. 탈모 왕자 얼음 공주. 진짜로. 탈모 왕자 씨예요. 예. 아니 씨발 자기 근데 시대... 저는 있잖아요 그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진짜 배예요? 그럼 씨발 가짜 배니까? 가짜 배는 아니잖아. 이게 또 어? 유지비가 있어요. 네. 그치. 난 존나 웃기네 씨. 와 근데 이거 다 먹네 진짜로. 우리 지금 수가 너무 남았지? 이제 진로 남았어요. 아 깔라맛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네. 근데 얼음에 질러도 나쁘지 않던데? 마셔봐야겠다. 에? 뭐든 와 나 자꾸 트림나 미치겠네 진짜로. 근데 사실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유선이 씨? 유선이 한 타임만 쉬어. 아 뭐야 천 개. 감사합니다. 나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알아? 진짜 위기가 위기일지 위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위기거든? 아~ 우리가 위기하는 걸 딱 느꼈던 게 다 나 너무 좋아. 아~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잘해보자. 그래도 느꼈다? 아 그럼 다 느꼈으니까 다행이지. 다 느꼈죠 어. 확실히.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야. 그쵸. 우리 위기 아니야. 위기요? 위기지. 근데 거의 내일, 절반 끝이 내일 잘해보자. 내일 잘해보고 진짜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가고 야, 진짜 이게 뭐 나중에 우리끼리 와야 돼도 그때 또 나중에 또 한번 모이자. 아 그럼요. 굉장히 좋은 추억인 것 같아. 아 좋아요. 너무 좋죠. 저 블랙머리 하나 주세요. 블랙머리 쌈배한테 피우고 있습니다 형님. 아 쌈배한테 바로 펴줄게. 커버 가져가. 그래. 응? 아니 근데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밖에 있어요. 근데 이거 존나 맛있어. 진짜 존나 맛있어요. 존나 맛있어. 아, 이거 말하지 말라고요. 왜 또 무슨 뭐야? 떡볶이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이 식어서 조금 그런데 지금 맛있어. 와. 근데 이때쯤에 노래 한 곡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시켜주시면 좋긴 하긴 한데 맞죠? 좋긴 하지. 네네네. 이때쯤에. 담당 일진이라고. 근데 그것도 맞아. 유선이가 약간 담당 일진이긴 해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뭔가 조금 아니 유선이 그러니까 조금 막 무서운 그런 유선이가 표정으로서 일진이긴 해. 일진이었나 봐. 어? 무서워. 좀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일진이었어. 내가 보기엔. 그치? 나는 대두동 시절부터 철박이었기 때문에 다 봤는데 느낌이 진짜 일진 느낌 있었는데 이게 씨발 또 이게 방송에서 방패라고 있을까 봐.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까 분명 방패했거든. 그래서 이게 말을 근데 말을 못 하겠어 형님들 진짜. 방송에서만 센 게 아니라 뒤에서도 세요. 조심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언니 3시까지 와. 어 그래 알았어 갈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일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럼 리더 언니가 생각하는 멤버들의 이미지 약간 그런 거? 아 솔직히 말해서 리더는 나이가 많아서 준 거잖아. 아 그렇죠. 근데 언니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미지가 듣고 싶어서. 이미지? 네. 담비는 조겐터보다 개인 방송이 중요한 것 같아.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네. 이제 아닌 게 된 게 아닐까? 아니요 원래는 그니까 저도 엄청 의욕이 많았는데 뭔가 약간 조금 그런 게 좀 추진이 조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아 이게 아닌가 약간 조금 귀가 얇은 편이어가지고 아. 어, 네 귀가 얇은 편이에요. 담비는 근데 우리가 안 잡으면 나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자진 탈퇴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왜? 근데 저는 제 이미지에 그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좀 걱정이. 그리고 내가 유진이구나. 유선이는 우리가 다 뭉쳐 있으면 절대 안 나갈 타입이에요. 진짜 절대 안 나가요. 그럴 타입이고 리엘이도 똑같아. 우리가 안 나간다고 하면 안 나갈 것 같고. 저도 아니에요. 나는 다스리를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스리? 다스리랑 막 그렇게 얘기를 해본 게 아니라서. 맞아, 지금 또 아픈 상태여가지고. 다스리는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 아 자꾸 과학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데. 아 형 과학 시간 하시는데. 맞아요. 과학 시간 맞아요. 예. 이게 근데 여자들끼리 약간 서로 상처 안 받으려고 돌려 말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죠. 과학 시간이 맞긴 해요. 근데 다스리가 언제부터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게. 아 네. 코로나니까. 딱 말해. 코로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면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가 언제 있었을 때 참여를 못 하는 거는 그때 이유를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담비가 생각했을 때 우리 멤버들 느낌 어때? 나도 리더라는 그게 있긴 하지만 사실 그냥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철학에. 근데 이제 유서 언니가 먼저 들어왔는데 전 유서 언니를 보고 나서 유서 언니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원래 알고 있어서 약속회를 불렀던 사람이니까 딱 얼굴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되게 시크하고 좀 그래가지고 되게 시크하고 이래가지고 좀 친해지기는 사실 어렵겠다 처음에. 약간 이래서 조금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진 언니 왔는데 유진 언니는 제가 진짜 사건의 지평선으로 제가 미션곡을 받았었는데 되게 어려운 노래인 거 아시죠 여러분도. 근데 사건의 지평선을 너무 잘하니까 유튜브에서 깜짝 놀래서 그걸로 제가 계속 리플레이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냥 원곡보다 누가 부르는 라이브 영상으로 연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진 언니도 그걸로 되게 조금 생각을 했었고 가슴이랑 리엘은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왜냐면 보라를 너무 안 봤어서 그래서 그대로 했었어요. 한 잔씩 할까요? 아니 진짜 야 자는 새끼들 꺼내요. 누가 자냐. 그게 아니라 저는 모든 멤버들을 설명하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말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LA 출신이신가요? 아 그게 아니라 되게 진짜로 뭐야? LA 출신. LA? 아 박찬호 생각나는 맞는 세워가지고 아 가만 있을게요 그럼. 진짜로? 가만히 잘했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아니, 이렇게라도 무대 멤버들이 해야 돼. 생각하는 어 채팅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채팅은 궁금해할까 봐. 어 채팅은 반응일 뿐이지 물론 신경은 써야겠지만 그렇죠, 민심이니까. 사실 이건 내가 할 말 아니야. 왜냐면은 배달이도 안 되는 핫코스 주제에 너한테 무슨 조언을 하겠어. 이거는 사실 우리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 저는 배달이도 안 되거든요. 예. 말. 취했어. 안 취했어요? 취한 거 같아? 리드비? 조금? 일도 안 쳤어. 아 진짜요? 진짜. 언니 이거 진짜 나 언니한테 나 줘.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아 물론 저희가 지금 시안부지만 금요일날 잘해요. 잘하고 나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얘네를 좀 더 끌고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희끼리 모여서 그거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어필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민심이 좋아야 되는 거. 시청자들이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 근데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그냥 조겐토를 조금 더 아 그래 알게 이거는 말 안 하는 게 좋아. 말해. 어 얘기할게. 더 이끌었으면 아 그러니까 더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그냥 그게 듣고 싶은데 그게 좀 민심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아까 대기했을 때 봤을 때. 일단 판을 버려놨으니 네. 여기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나중에라도 너네가 생각이 날 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 그거 생각하고 내일 모여서 내일 어쨌든 3시까지 모이기로 했으니까 노래 연습 잘 해놓고 컨디션 자리 잘 해놓고 지더라도 잘 싸우자. 어? 너네한테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니, 선생님으로서 우리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네가 무조건 이기게 만들겠다. 지더라도 잘 싸우자. 니네들 와서 내일 1시부터 6시까지 연습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더라도? 아니 선생님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선생님이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사실 철구한테 얘기했잖아. 이거 깨자고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냐고요. 근데 말하는 왜냐면, 것도 되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단은 나랑 그러니까 뭐 솔직히 내가 죄송해요. 근데 철구랑의 또 유대관계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존나 힘들 거야. 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어. 힘들죠. 어쨌건 자기 방송에 활로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위기야. 위기인데 우리는 이거 뭐 안 하고 결국 자기 자리 돌아가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할 그게 없어. 근데 모든 책임은 어쨌건 자기가 이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입장은 철구긴 한데 사람들이 계속 욕만 하고 뭐라고 하고 하니까 방송할 분위기가 안 나는 거야 자기는. 맞아, 족 같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 자꾸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난 이걸 알니까 얘 입장도 알고 너네 입장도 알고 하니까 중간에서 되게 괴로운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어쨌건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너네가 금요일날 할 때 열심히 했다 그래도 수고했다 라는 얘기는 들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수고했다는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수고를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 네. 이기고 싶어? 네. 이기고 싶어? 네. 이겨야죠. 천만 원이 걸렸는데. 이기고 싶어? 네. 아니 근데 이기고 싶어서 제가 그 가능한 곡을 골랐는데 또 했던 곡이니까 조금 그럴까 봐. 그럼 오늘 다들 집에 가서 일찍 자. 뭐 인터넷으로 뭐 쳐보고 유튜브 쳐보고 이런 하지 말고 일찍 자. 그리고 내일 와서 여기서 좀 보여줘. 그러고 내일, 나서 네. 내일 와서 내일 3시까지 모여서 잘해봅시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얼마 안 남았잖아. 노래가 단시간에 늦는 건 아닌 거 알잖아. 너도. 알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모두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후회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자. 금요일 날 그거지. 유선이 표정이 왜? 지금 방송해요? 좀 더 마셔요. 유선아 말 좀 해라고 하시는데 아 쟤네랑 나랑 놀고 있었어. 얘 놀고 있었어 얘네랑. 말 좀 마셔. 짠 짠짠짠짠짠짠. 이런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런 날에 그냥 말하면서 풀고 이런 거 하지 마. 저 일부러 더 하시는 거야 형님들. 하지 마라. 일부러 더 하는 거야. 너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 됐을 때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건강해라. 아 짜증나. 아 그 말 제일 짜증나요. 정신적으로건 신체적으로건 건강했으면 좋겠어 너네가. 너는 건강만 해라. 이거는 그냥 넌 노잼이고 방송 감도 없고 앞으로 안 될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다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정신적으로? 오케이. 그래. 건강만 해라. 오케이. 그거 맞다고요? 저도 알아요. 알프야. 네? 애들 저 끝나면 저 파우동이고 파주? 택시 잡아서 가. 네. 유선이 어디야? 파우동? 유진이. 아 부평이요. 부평? 네. 가까워요 전. 어디야? 여기 집 앞이요. 청라. 청라야? 네. 저희 동네 주민. 알프야. 네. 유선이랑 유진이랑 데려다 줘. 네. 파주는 빡세. 네. 근데 저는 그냥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코트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거 자체가 저한테 되게 영광이었고 좋았어요.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진짜. 나중에 뭐 일단 금요일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술도 다 먹었고 이제 여기서 방송할 건데 여러분들 진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그러니까 모두가 범인이야. 솔직히 오늘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모두가 범인이야. 우리가 잘했으면 사실 그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테고 이제 뭐 모든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었겠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열심히 하는 걸로 좀 보여드리고 내일 또 3시에 모여서 다들 이제 노래 연습 열심히 하고 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내일 또 올 테니까 여러분. 예. 네, 내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꺾마. 중꺾마.
진짜 여러분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빠이. 조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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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